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알터KR님께서 위탁으로 보내주신 상품입니다. 네, 페이트 아포크리파 마테리얼 서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전에 뭐 페그워 마테리얼을 비롯해서 마테리얼 시리즈 서적들을 본 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포크리파 마테리얼을 보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페이트 아포크리파에 관련되어 있는 설정 자료들이 담겨져 있는 네, 마테리얼 시리즈 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일러스트라든지 뭐 서번트 스테이터스, 프로필, 뭐 스케치라든지 거기에 뭐 각종 정보들 그리고 용어 사전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서적인데요. 발매는 2015년 8월 발매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가격까지 찾아볼라 그랬는데 가격 정보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타이머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아포크리파 마테리얼 서적은 나와 있지 않았고, 근데 아마 대부분 가격대가 비슷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1500엔 정도 내외의 가격대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일단 책을 보게 되면은 겉 케이스 네, 심플합니다. 아무런 장식 없이 그냥 빨간 배경에 아포크리파 마테리얼 쓰여져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커버는 슬라이드 형태로 해서 제거가 가능하면서 제거하면 내부에 이제 책 메인이 드러납니다. 잔다르크의 깃발에 지크프리트의 발문에 아스톨프의 검인가 아무튼 주요 캐릭터들 무기로 보여지고요. 뒷면 비슷하게 되어 있고 책 재질은 다른 마테리얼 시리즈 서적 그 특유의 종이 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 마테리얼이라든지 그러한 질감으로 되어 있고요. 자, 내용물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사용되었던 각종 일러스트, 삽화들 이런 것들을 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원작에 삽화로 그려졌었던 것들 이렇게 수록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테리얼다운 캐릭터들 이제 정보들, 프로필과 이제 스테이터스, 뭐 서번트 스킬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마테리얼과 뭐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각 캐릭터들 마테리얼 해서 정보들이 쭉 수록들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일러스트들과 함께 또 상세 정보들 이런 식으로 또 수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코멘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설정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들도 포함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서번트뿐만 아니라 이제 마스터와 이제 관련 인물들까지 다 포함해서 수록들이 들어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르나부터 시작해서 아포크리파, 적의 진영, 흑의 진영 그리고 관련되어 있던 주요 인물들, 호문클루스들까지 다 포함한 리스트와 함께 뭐 신장에 대한 이런 것들 모음이라든지 뭐 다양한 정보들을 본편 내에서 딱히 이제 확인할 일이 없었던 정보들까지 다채롭게 수록하고 있는 구성들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급라든지 다른 것들 세부 설정화 같은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수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화가 달라져 있는 느낌? 아무래도 작품의 이제 기본적인 일러 외에도 작화풍이 또 달라져 있는 이러한 일러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일러스트들과 뭐 담겨져 있고 이외에도 이제 용어 사전이라는 것들 포함해서 각종 설정이라든지 언급할 수 있는 코멘트들을 또 수록해 놓은 것들이 뒷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유의 이제 세로 인쇄로 되어 있는 형식 볼 수가 있겠고요. 해서 뒷부분에는 이러한 느낌으로 용어 사전과 함께 코멘트들 간단하게 수록들이 담겨져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책 내용 자체는 마테리얼 시리즈들이 언제나 그래왔듯이 작품에 대한 각종 일러스트와 정보들, 설정 자료들에 대한 모음집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들도 달려있기 때문에 일본어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작가진이라든지 설정자료에 대한 근본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사파가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재밌게 그려져 있는 사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과 함께 보면 참 재밌을 만한 내용들로 구성이 들어가 있는 목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페이트 아포크리파 마테리얼 서적을 봤습니다. 뭐 책 볼륨 자체는 뭐 200페이지가 조금 안 되는 볼륨인데 다른 마테리얼 시리즈와 동일하게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긴 합니다만 뭐 사람에 따라서는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일본어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뭐 일단 인터넷에 찾아보면 대부분 나와 있는 정보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원서 형태로 해서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꽤 나쁘지 않을 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자체가 너무 커서 관리가 어려운 수준도 아니고요. 뭐 인쇄 품질이나 뭐 재질감 뭐 여러 가지 느낌도 꽤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시리즈 팬들이 이제 소장하는 용도로서는 꽤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굿즈 입수가 되면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